안녕하세요, 샤프입니다. 국내 조선사들이 최근 연이어 수주 잭팟을 터뜨리며 올 1분기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해운업이 살아나고 하반기 카타르의 대규모 선박 발주도 예정된 만큼 조선사들의 수주는 계속해서 순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조선의 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의 양, 국내 조선 3사는 1분기 약 123억 달러 수주액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날 환율을 적용하면 한화 13조 9천억 원을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조선 3사의 올해 합산 수주 목표액은 304억 달러인데 벌써 40.5%를 채운 수준입니다. 3사를 포함해 국내 전체 조선사들이 올 1분기 수주한 선박은 총 126척입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주 154척의 6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수주 속도가 가장 빠른 건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6일 파나마 지역 선주로부터 15,000 TEU급 컨테이너선 20척을 2조 8천억 원에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계 조선 역사를 통틀어 단일 선박 계약 기준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 계약건은 당초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중국, 일본 조선소가 나눠 수주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삼성중공업이 독식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한 번에 20척을 주문받으면서 삼성중공업은 올 1분기 42척, 51억 달러 수주 실적을 한 번에 달성하게 됐습니다. 이는 올해 목표인 78억 달러에 약 65%를 채운 기록입니다. 지난해 1분기 셔틀탱크 3척만을 수주해 목표 달성률이 3.6%에 그친 것과는 크게 대비됩니다. 한국조선의 양과 대우조선의 양도 계속해서 수주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조선의 양은 삼성중공업이 20척 수주 소식을 알린 날 대만선사와 초대형 컨테이너선 5척을 총 6,370억 원 규모로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 총 수주액은 54억 달러로 연간 목표 149억 달러의 약 36%를 달성했습니다. 한국조선의 양은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비롯해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등 다양한 선정에서 발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3사 중에서는 수주 속도가 가장 더디지만 대우조선해양도 성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달 초 LNG 이중연료 추진 VLCC 10척을 포함해 현재까지 19척을 수주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7억 9천만 달러에 달하며 올해 목표 77억 달러에 23%를 채웠습니다. 또 최근 들어 물동량이 늘면서 해운업이 호황기에 접어들었고 지난해 카타르와 계약한 LNG선 100척 발주도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이면서 조선사들의 수주는 연이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업 수익 지표인 성과 또한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조선해운시황 조사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성과 지수는 지난 1월 15일 이후 10주 연속 상승해 현재 130.2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성과 지수가 130포인트를 찍은 건 2019년 8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지수는 지난해 12월 75.4를 기록한 이후 올해 1월 76.4, 2월 77.4, 3월 81로 월 평균 약 3%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컨테이너 선사들의 발주가 이어지고 있다며 통상 선가 지표는 2주 정도 후행이라 컨테이너 선가는 지속 상승할 전망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조선 빅3 올 한해 뭔가 큰일을 낼 것 같습니다. 성과 상승, 친환경 규제 강화, 국제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1분기 만에 조선 3사 올해 합산 수주 목표액 304억 달러 중에 40.5%를 가볍게 채워버렸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카타르, 모잠비크 같은 대형 LNG 프로젝트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올해 정말 한국조선 꽃길만 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